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너희들은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집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 되는데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더 중요한 거요? 바로 생명이란다. 생명이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까마귀 한 마리가 있다. 새들이 먹을 것을 위해 사람들처럼 일하거나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할까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 그들이 먹을 것을 날개 밑이나 둥지에 쌓아두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까마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거군요. 그래, 맞다. 바로 그거다. 여기 들에 핀 백합꽃도 한번 보아라. 이 꽃 또한 스스로 일하거나 옷을 만들지 않지만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단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꽃은 하나님의 솜씨란다. 아무리 사람의 뛰어난 재주와 노력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단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겠니? 이건 그냥 들에 난 풀이 아닌가요? 그래, 맞다. 어쩌면 뜨거운 바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게 되는 이름도 없는 들풀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들풀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모두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단다. 우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 정말 대단해! 이제 염려 따위는 저기 멀리 보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1번, 무엇을 입을까? 2번, 무엇을 먹을까? 3번, 무엇을 마실까? 4번, 어떻게 감사할까? 정답은 1번, 무엇을 입을까? 2번, 무엇을 먹을까? 3번,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감사. 2번, 불평. 3번, 걱정. 4번, 원망. 정답은 1번, 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걱정과 염려를 버리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매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